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우상숭배하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고바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죄란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고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가난과 재앙과 모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포괄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절간이나 부처나 고사 지내는 것이나 제사 지내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육의 소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는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간이나 무당들만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숭배의 양상은 참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같이 비참합니다. 아주 최고의 재앙,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최고 고통스러운 저주를 이 땅에서도 받게 되거니와 끝까지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까지라도 가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손 3, 4대까지도 재앙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할 때그 죄악으로 인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참 다양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병,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모든 병들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와 악한 귀신들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미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와 참으로 유사합니다. 보이는 이 세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와 국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도 하늘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다스리기 위하여 조직을 두고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 같이 하늘나라도 나라의 구조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온유, 겸손하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물질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소유하는 그런 영권도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는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기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마귀와 악한 귀신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환란을 일으키고 재앙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들이 공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 되게 하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에게 놀림거리가 됩니다. 마귀가 그 졸개들을 데리고 와서
병과 가난과 환난을 주며 망하게 만듭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한 지역과 한 국가까지도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소유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공산주의 한다든지 자기 어떤 이념을 갖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